1번 어떤 자연수의 성을 더한 수의 두 배는 24보다 크고 여기서 이제 시계가 나오네. 어떤 자연수가 x가 되겠지? x. 그러니까 x 어떤 자연수의 3을 더한 수의 두 배. 그 x에다가 3을 더해 가지고 두배 했다. 요거는 24보다 크다. 24보다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여기서 끝났고 이 자연수의 3배에서 10을 빼면 3배에서 10을 빼니까 뭐라고? 26보다 작다. 26보다 작다. 이거 풀란 얘기네, 이거. 요 연립을 하자, 이거. 그러면은 요거 연립을 하면은 요 양변에 2를 나누자. 2를 나누면 12. 12. 그다음에는 요거 이항시키면은 x는 12에서 3을 빼지 9보다 크다. 나오고 그다음 요거는 요거 이항시키지. 이항시키면은 3x는 16보다 작다. 아니구나. 더하는 거구나. 36이구나. 36.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은 x는 12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x는 9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수. 이 자연수 중 가장 10이네. 10. 3번이다.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탁구공을 상자에 담으려고 한다. 한 상자에 4개씩 넣으면은 탁구공이 5개가 남고 5개씩 넣으면 빈 상자가 10개 남는 이때 상자 개수가 아닌 거. 아, 이게 탁구공 상자 문제. 상자 이게 이제 그 문제지. 학생을 의자에 앉힌다든지 뭐 학생의 텐트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탁구공이 학생이 되는 거야, 학생. 상자가 의자가 되는 거지, 의자. 여기서 X는 뭘로 잡냐? 의자를 잡는 거야, 의자. 요걸로 잡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한 상자에 4개씩 넣으면 탁구공 5개가 남고 여기서 뭐냐? 여기에서 탁구공의 전체 개수를 알려주는 거지. 개수. 그러면은 한 상자씩 4개씩 넣으면 5개 남고 그러면 저기 그 상자 몇 개인지 몰라. 아, 모른다. 몇 개인지 몰라. 뭐 X개다. 상자가 X개야. X개. 그 여기 X번째지. 4개씩 넣었대.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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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넣었대. 그 여기도 4개 다 넣었어.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아? 5개 남는데. 5개 남았대. 그럼 여기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전체 탁구공의 개수야. 일단 상자 안에 들어간 탁구공은 전부 몇 개야? 4X가 되겠지, 4X. 에다가 5개가 남지. 그러니까 탁구공 수가 나와. 탁구공의 개수. 탁구공의 수가 뭐가 된다고? 4X 더하기 5가 돼. 4X 더하기 5.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개씩 넣으면은 빈 상자가 여섯 개가 남는다. 다섯 개씩 넣으면은 빈 상자 여섯 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탁구공을 이렇게 한다고. 상자. 상자 이렇게 해서 상자. 상자에다가 탁구공을 넣어. 그래서 이제 여섯 개 넣었다. 네개 넘어서 남으니까 여섯 개 넘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넘어서. 그러니까 빈 상자 6개 남았지. 빈 상자 6개 남았으니까 이빈 상자 6개? 6개 남았네. 그러면 맨 마지막 게 X개. 그 전에 게 X-1번째, X-2번째, X-3번째, X-4번째, X-5번째. 요게 전부 뭐가 돼? 빈 상자가 되는 거야. 빈 상자. 빈 상자. 자, 빈 상자 남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X-6번째는 그럼 탁구공 몇개 들어갔냐? 모르지. 모른데 하나가 들어갔을 수 있지. 하나가 들어갔을 수 있고 두 개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한 개는 무조건 들어갔겠지. 이게 빈 상자가 아니니까. 여섯 개가 넣잖아. 그래서 한 개부터 여섯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부등식 나오지 여기서. 그 다음에 X-7번째는 뭐야? 여기에는 이제 탁구공이 무조건 6개 다 들어갔겠지. 6개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 다 들어간 거 6개까지. 여기에는 탁구공이 다 들어갔지. 상자 몇 개? X-7개. 그러니까 X-7개의 상자에는 탁구공 6개 다 들어갔어. 그다음부터 몇 개부터? 하나부터 6개까지. 그 무슨 말이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와. 요거 탁구공의 수. 이게 이제 중요한데. 탁구공의 수 4x 플러스 5는 요거 6
x-7에서 1개를 더한 것부터 6, x-7에서 6을 더한 것 사이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1부터 더하기 6까지 이게 식이야. 요거를 푼다.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 방식 풀면 요렇게 연립을 하고 요렇게 연립을 해. 그러면은 아 이거 뭐가 되냐? 이거 풀면 이렇게 나와. 이거 연립을 하면 연립은 각자 연립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저기 x가 35보다 크거나 같고 39번 이거 각자 풀어봐. 3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답이 뭐냐? 그래서 아닌 거 1번 되는 거지. 1번 이렇게 나온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3번 음악 시간에 4명이나 반 학생들이 한 의자에 세 아, 이거 나왔네. 또 의자 문제. 의자에 3명씩 앉으면은 2명이 자 그러면은 학생을 어떻게 된다고? 의자 앉힌다고. 의자 앉힌다. 그럼 X를 뭘로 잡아? 의자로 잡는다. 의자. 자, 의자로 잡는다. 자, 그럼 첫 번째. 3명씩 앉으면은 2명이 앉지 못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뭘 알려주냐? 전체 학생 수를 알려주지. 의자가 몇 개라고? X개. 의자가 X개야. 이게 X번째 의자야. 한 의자에 3명씩 앉았대. 3명. 세 명. 그럼 다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다세 명씩 앉았어. 그랬더니 몇 명이 못 앉아? 두 명이지. 2명이 못 앉는데. 그러면 요첫 번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전체 학생 수. 일단 여기까지 야 X계 의자에 학생 다 앉았잖아. 똑같이 3X명이 앉았지. 그리고 몇 명이 못 앉아? 2명. 아, 그래서 나왔네. 전체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돼. 학생 수. 학생 수가 뭐가 돼? 3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3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못 앉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땡명 땡겨 앉는 거야. 4명씩 땡겨 앉아. 그래서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4명씩 앉는 거야. 4명. 야, 4명 앉아. 4명. 4명. 4명 앉는 거야. 4명. 4명 다 앉았더니 어떻게 되냐? 의자 한개 남는데. 야, 의자 그러면 x번째 의자 남다는 얘기지. X번째 맨 마지막 의자에 한 명도 안 앉아. 그럼 중요한 건그 전에 의자야. X-1번째 의자. X-1번째 의자는 한 명이 앉을 수 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고 세 명이 앉을 수 있고 네 명이 앉을 수 있고 몇 명이 앉을지 몰라. 그러니까 한 명부터 네 명까지 다 가능해. 여기서 부등식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의자는 X-2번째 네명다 앉았겠지. 그치? 이건 네명다 앉았다고 확실하게. 네명다 앉았는데 여기는 몰라. 모른다. 모른다. 이게 몰라. 그래서 이게 야한 명이 앉을 수 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고 세 명이 앉을 수 있고 네 명이 모른다. 그러니까 한 명부터 네 명까지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이 나온다. 일단 x-2번째 여기까지 의자는 전부 다 똑같이 앉았지. 몇 명? 4x명. 의자 아니 4x-2. 그치. 의자 x-2개니까. 에서 더하기 1부터 더하기 4까지지.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자,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나오냐? 전체 학생 수는 요거 4x-2에서 더하기 1명 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4x-2에서 더하기 4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1부터 더하기 4까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연립을 해서 요렇게 연립을 푸는 거야. 이거 풀면은 아 풀면 뭐가 나오냐? 이거 각자 풀어봐. 풀면은 x는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러면은 아 근데 또 학생수 구하는 거네. 학생수 될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x가 뭐야? 이거 의자수야. 의자수다. 그럼 학생수는 어떻게 구하냐? 학생수는 이거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6을 x에다 6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6을 집어넣으면은 6, 3, 18에다가 2 더하니까 3x 플러스 2는 6을 63 그럼 20보다 크거나 같고 9를 집어넣으면은 27에다 2를 더하지 29지. 29 이렇게 되는 거지. 29. 그래서 20보다 크거나 같고 29보다 작거나 같다. 20하고 29. 답이 5번이다. 5번. 아, 중요한 문제다. 4번. 올여름 방학에 수학 캠프를 학생들을 모집했다. 모집 아이고 학생들 또 나왔네.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고? 텐트.
그러면 X가 뭐가 돼? 텐트가 돼, 텐트. 텐트 되는 거야, 텐트. 학생들이 텐트에 들어간 거잖아. 아까 탁구공은 상자에 들어갔지. 탁구공은 상자에 들어가고 학생들은 텐트 들어가. 텐트 수잡어. 첫 번째 뭐냐? 4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6명 남는다. 이거 뭘 알려줘? 야, 이게 학생 수라고. 그럼 텐트가 있다, 텐트가. 니네 텐트 잡았냐? 아, 진짜. 나는 많이 잡았다, 군대에서. 자, 텐트가 X개, 텐트 X개 잡아. 그러면 4명씩 들어간다, 4명. 하나, 둘, 셋, 넷. 4명씩 들어간다, 4명씩. 전부 다 4명씩 들어갔더니 뭐가? 6명이 남는데. 야, 6명이 못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학생 수를 알려주지. 어떻게 되냐? 텐트에 다 들어갔어, 학생이. 그럼 4X가 되겠지, 4X. 그 전체 학생 수가 뭐가 되냐? 텐트에 들어간 4X에다가 안 들어간 6. 이게 학생 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등식을 잡으려면은, 야,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간 놈이 있으니까 5명씩 들어. 야, 그래서 야, 텐트에 5명 기어 들어가.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다. 야, 텐트, 텐트. 야, 텐트에 5명씩 기어 들어가. 5명씩. 텐트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욕하면서, 아이씨, 아이, 복잡해 죽겠는데. 5명씩 들어가, 5명. 텐트가 3개 남는데. 야, 그러면은 3개 남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텐트 3개가 뭐가 남는다. 빈 텐트네, 빈 텐트. 그러면은 맨 마지막이 X번째 텐트. 그 다음 게 X-1번째. 그 다음에 X-2번째. 남는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X-3번째 텐트에는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명이 들어가도 되고, 세 명이 들어가도 되고, 네 명이 들어가도 되고, 다섯 명이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전 텐트는. 여긴 다섯 명다 들어갔겠지. 야,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X-4개의 텐트에는 5명 다 들어갔지. 그래서 여기 학생 수는 5, 가로 X-4, X-4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부터 더하기 5까지가 되는 거야. 그 학생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 야, 학생 수 나왔잖아. 그래서 학생 수 4X 플러스 6은 요거 5X-4에다가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5, X-4보다 더하기 5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식이.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시험에 날 확률 높다. 그러면 이제 요거, 요렇게 연립, 요렇게 연립이야. 그 연립하는 거는, 아, 이게 뭐가 되냐. 이거 연립을 하면은 이게 나온대. X는 21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텐트의 개수야. 아, 또 최대 인원수구나. 그러면은 사람을 해야 돼. 최대 인원이니까 X에다 25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 요 구하자, 요거. 그럼 4X 플러스 6의 범위는 4X 플러스 6? 그럼 4를 집어넣어서 6을 더하는 거네. 그럼 4를 집어넣으면은 4, 4, 16에다가 유도함 21. 아니. 아, 21 넣어야 되는 거야, 21. 아, 21. 아이, 어디, 그럼 4x 플러스 6. 그러면 21을 넣자, 21. 21. 21을 넣으면은, 뭐가 되냐? 90이 되냐? 90? 90보다 크거나 같고, 25 집어넣어, 25. 25 집어넣으면은 106이 되나? 106, 그치? 그럼 최대 인원은 106이겠네? 답이 5번이다, 5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 인원은 요거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내가 다 계산했지만 요거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지. X에다가. 요 X에다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그다음에 5번. 어느 반 학생 전체가 긴 의자 있는데 한 의자에, 야, 이것도 학생 나왔네. 학생 의자. 학생을 의자에 앉히지. 학생이 텐트에 들어가고 탁구공이 텐트에 들어가고. 그러면 X는 뭐로 잡는다? 의자로 잡는다. 요게 X가 되는 거야, X. 자, 그러면 먼저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2명이 남는다. 이거 여기에서 전체 학생 수를 알려준다고. 의자가 몇 개라고? X개 의자야. 여기 몇 명씩 앉아? 3명씩. 자, 3명씩 앉아. 전부 다 3명씩 앉았다고. 3명씩 앉았더니 2명이 남지. 야, 2명이 못 앉았어. 2명이. 아, 2명.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나왔다. 전체 학생 수는 의자에 전부 3명씩 앉았잖아. 그러면 의자에 있는 학생은 3X가 되겠지. 거기에 2명이 남지.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뭐가 되냐? 3X 플러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야, 그래서 이제 못 앉는 애가 있으니까 4명씩 앉으라는 거야. 야, 그래서 4명씩 앉아.
애들이 막 욕해 막. 아, 좁은데 막 그럼 4명씩 앉아. 그 의자가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의자 3개 남으니까 3개가 나와. 3개가 빈 의자야. 이게 남는 의자야, 남는 의자. 남는 의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 X번째 의자 남고 X-1번째 의자 남고 X-2번째 의자. 요게 중요하지. X-3번째 의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세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네 명이 몰라. 1부터 4까지야. 모른다고. 그다음에 여기 X-4번째 의자는 다 앉았겠지. 그치? 네 명. 네 명이 다 앉는다고. 네 명이. 그러면은 학생 수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서 X-4번째까지는 학생이 다 앉아. 그래서 네 명씩. 그래서 4 곱하기 X-4가 돼. 그래서 몇 명부터? 1부터 몇 가지? 4까지.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학생 수가 이거였지? 3X 플러스 2는 4 괄호 X-4에 더하기 1부터 그 다음에 4 X-4에 더하기 4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거 문제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연립방정식으로 연립부등식이지. 그러면 요렇게 연립, 요렇게 연립이야. 그럼 뭐가 나오냐? X는 14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그럼 이게 의자지, 의자. 학생이 아니야, 의자. 이거 구하는 게 의자였냐? 아, 의자 최소 몇 개? 14개다, 14개. 최소 14개. 답이 그래서 4번. 6번 보자, 6번. 6번 다음은 도식품 AB의 각각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 양을 나타낸 것이다. 도식품 AB를 합하여. 아, 이 문제 핵심은 합하여 150g. 요게 핵심이다, 핵심. 합하여 열량 390kcal 이상, 단백질 7g 이상을 얻으려 할때 섭취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거 먼저 여기 100g에 들어있는 거잖아, 100g. 1g에 들어있는 걸로 고쳐줘야 돼. 1g으로. 그래야 이게 날 수가 있겠지? 1g당으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150, 300이 아니라 나누기 100을 하는 거야. 1g당. 그래서 1g당 1.5kcal, 3kcal. 단백질은 4가 아니라 0.04g, 0.06g 이렇게 고쳐줘. 이렇게 고쳐주고. 자, 그래서 이제 식품 A의 양의 범위. 그러면 A를 X로 놓고 B는 150 마이너스가 나야지 합하여 150이니까. 자, 그래서 식품 A 양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A는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거야. B는 얼마나 먹고. 열량은 390kcal 이상, 단백질은 7g 이상. 그러면은 열량을 390kcal 이상 되면은 X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그럼 X는 열량이 그램당 1.5kcal 하니까 1.5X 더하기 B는 3 가로 150 마이너스 X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39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 식이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는 요거 X는 0.04 0.04x 더하기 0.06 괄호 150 마이너스 x 얼마 이상? 7g 이상.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 이렇게 놓고 푸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연립을 해야 되는 연립.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1.5는 약 2분의 3이잖아. 아, 약이 아니라 분수로 치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 3x 더하기 6. 150 마이너스 x. 2를 곱하면 780. 그 다음 양변에 3으로 나눠줘. 3. 그럼 3으로 나누면은 x. 여긴 2가 되고, 150 마이너스 x. 300, 아, 3으로 나누지? 3으로 나누니까, 260이 되나?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요 밑에 식은 양변에 100을 곱해. 100 곱하면 4x. 더하기 6, 150 마이너스 x, 70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를 연립해서 푼다. 요거 연립해서 푸는 거는 생략을 하자. 이거 연립을 해서 푸는 거는 생략을 하고, 이거 풀면은 뭐가 나오냐? 풀면은 위에 거 풀면은 x는
4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위에 거 풀면은 X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대.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풀어봐. 그러면은 공통되는 범위가 X는 40보다 작거나 같다네. 작거나 그러면 양의 범위. 아, 그래서 이거 답쓸때 이거 서술 나올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40g 이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40g 이하. 여기서 X 범위고 A 양의 범위고 했으니까. 40g 이하. 단위 써야 돼. 단위 안 쓰면 또 틀려. 다음 7번. 수원의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야영을 하러 간다. 준비된 텐트나, 야, 이거 또 나왔네. 학생들이 텐트에 들어간대. 자, 그러면은 텐트에 들어가니까 텐트가 X가 되는 거야, 텐트가. 텐트가 X를 텐트로 잡아야 돼, 텐트. 텐트. 그럼 5명씩 들어가면 12명이 배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학생 수가 나오지. 텐트가 X개야, 텐트가 X개. 몇 개라고? X개. X번째 텐트. 5명씩 들어갔대, 5명. 다 5명씩 들어갔어. 12명이 못 들어갔어, 12명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문제 첫 번째에서 뭘 알려주고, 학생 수를 알려줘. 전체 텐트에 똑같이, X개 텐트에 5명씩 들어갔지. 그럼 텐트 안에 들어간 학생이 5X에다가 12명 남았지. 그러면은 학생 수가 뭐가 되냐? 학생 수가 5X 플러스 12가 돼.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7명씩 들어가라는 거야. 야, 5명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7명 들어가라. 7명. 그 7명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들어가. 7명. 7명. 그러면 7명 들어갔더니 의자가, 아, 텐트 몇 개? 4개가 남는데. 4개가 남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남는데. 그럼 여기 X번째 텐트 남고 X-1번째 텐트는 많고, X-2번째 남고, X-3번째 텐트가 뭐가 남는다. 그럼 이게 중요하지. X-4번째 텐트는 한 명이 들어가도 되고, 두 명이, 그몇 명인지 몰라. 일단, 한 명부터 일곱 명까지 다 돼. 몰라. 끝까지 부등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 전에는 X-5번째 텐트는 또 일곱 명다 들어갔겠지. 그치. 다들. 그럼 여기에서 식이 나온다. 학생 수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까지는 학생이 다 들어갔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X-5개 텐트엔 7명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고, 더하기 1명부터 몇 명까지? 7명까지 들어간다. 7명까지. 야, 그러면은 식이 나온다. 어떻게? 전체 학생 수. 5X 플러스 12는 7. X-5에서 더하기 1명부터. 7, X-5에 더하기 7명까지. 이렇게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요거를 풀면 된다, 요거를. 아, 그래서, 요렇게 연립하고, 요렇게 연립을 하면 돼. 요렇게 연립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연립을 하면은, 연립해서 푸는 거는 각자 풀어보고, 풀면 뭐가 되냐? X는 20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대.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지? 아, 학생 수네, 학생 수. 아, 학생 수니까, 아, 학생 수. 이게 학생 수잖아. 그러면은 X에다 20을 집어넣어. 20 집어넣어 봐. X가 20부터 23. 20 집어넣으면 5에다가 20 곱하면 100. 100에다 12고 곱하면은 112가 되네. 112. 그럼 학생 수. 그다음에 23 집어넣어. 23. 23 집어넣으면 23 곱하기 5 하면 115. 115에다 12 더하면 127. 아, 학생 수는 112명부터 117명이네. 아닌 거 1번이다. 1번. 1번이 된다. 나오지? 그다음에 8번.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란다. 아, 또 나왔지. 학생 의자. 학생이 의자에 가서 앉지. 그러면 X가 뭐가 돼? 의자가 된다. X가 의자. X 의자 된다.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은 13명이 남고 요걸로 학생 수 나오지. 학생 수.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있다. 의자가. 그러니까 의자가 X개야. 의자가 X개야. X개 몇 명씩 앉는다고? 몇 명씩이었냐? 5명씩 앉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씩. 이거 X번째 의자. 그러니까 다 앉았다는 얘기야. 13명이 남았다. 더하기 13명이 못 앉았어, 여기에. 그러면은 학생 수 나왔지. 어떻게? X개의 의자에 5명씩 앉았으니까 의자에 앉은 애들은 5X에다가 더하기 13이지. 그래서 학생 수가 나왔다. 뭐라고? 5X 더하기 1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7명씩 앉았지. 그러니까 7명씩 앉으면 이렇게 돼. 7명씩.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7명 앉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씩 막 앉아. 어떻게 돼? 마지막 의자. 마지막 의자? 그 마지막 의자는 X번째 의자잖아. 여기 한명 이상 4명 미만이 앉는데, 그럼 한명 앉고, 한명 이상, 한명 되고, 두명 되고, 세명 되고, 4명 미만이니까 4명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한 명부터 3명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이 나오네. 그 다음에, 그 전에, X-1번째는 7명 다 앉았겠지? 7명 다 앉았다고. 그러면은, 식이 나오네. 자, 그러면 요 X-1까지는 학생이 다 앉았잖아. 그러니까 X-1개의 의자에 7명이 다 앉았고, 그 다음에 1명부터 몇 명까지? 3명까지지? 4명 미만이니까 4명이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 학생 수 5X 플러스 13은 7, X-1에 더하기 1부터 7, X-1에 더하기 3까지지?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요거를 풀면은, 아, 요렇게 연립, 요렇게 연립이야. 아, 이게 풀면 뭐가 되냐? 아, 이게, 뭐가 되지?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를 풀면은, 풀면 X는,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온다. 아, 이게 뭐가 되냐? 이게 8.5고, 이게 9.5잖아. 그럼 X는 8이겠네, 8. 의자는 8이겠지? 8. 아니, 9구나, 9. 참, 9. 8.5보다 크거나 같고, 9.5보다 작거나 9구나, 9. 9개. 다음 10번, 아니, 9번. 가로의 길이가 20cm이고 세로의 길이가 1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ABC에서 CD 중점을 M이라 할때 삼각형 AP의 넓이가 88제곱cm 이상 100제곱cm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BP의 최소 길이를 A, 최대 길이를 B라 할때 A 더하기 B가. 그럼 BP를 구하네, BP. BP의 최대 최소 구하네. 그럼 BP를 X로 잡아야 돼, X. 그러면은 그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는 거야. 그래서 x를 구해야 돼. 아, 이거 굉장히 괴로워지네. 그럼 m이 이제 중점이니까 그 여기는 88이겠네. 88. 그 전체 넓이에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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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체 넓이는 16 곱하기 20이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320이다. 320에서 자 빼야 돼. 처음에 이제 요것부터 뺄까? 요거는 8 곱하기 20 나누기 2지. 그럼 8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걸 한다고. 그다음 뺀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빼지, 요거. 요건 어떻게, 요 길이는 20-X지. 20. 밑변이 요 20이니까. 그래서 요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이걸 또 빼는 거야. 빼. 그 다음에 요기도 빼야지, 요거. 요거는 x 곱하기 16이지 넓이가. 그래서 x에다가 16 곱해. 그럼 16x가 되겠네. 16x. 16x가 되고 이걸 나누기 2한 걸 뺀다고. 이게 요 넓이지, 여기. 이게 88, 102.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되냐? 야, 이거 약분하면 10이지. 그러니까 320 빼기 80. 요 약분하면 4가 되네. 그러면은 4를 곱해서 빼면은 마이너스 80 플러스 4x 약분하면 마이너스 8x가 되네. 8x.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그래서 4x 빼기 8x 하니까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320에서 80 빼고 80 빼니까 160. 이게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60. 요게 뭐냐? 요게 요 넓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요게 뭐라고? 88 이상 100 이하가 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60이 88 이상 160 이하. 이거라고, 이거. 아, 100이다. 참, 160이 아니라 100이지, 100. 이거라고, 이거.
이거 풀면 돼. 그럼 요거 이항. 요쪽으로 이항, 요쪽으로 이항. 이항 시키면은 넘어가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72가 되지.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4x. 비중심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이 되네. 마이너스 60.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여긴 18이 되고, 여긴 x가 되고, 여긴 15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작은 걸 왼쪽에다 쓰면은 15, x, 18이 되는 거지. 18. 그래서 x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소가 15, 최대가 18이네. 아, 두개더 하네. 그럼 15에다 18 더하면은 33. 답이 4번이다, 4번. 그다음에 10번. 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야, 이 문제도 그거야. 빵을 학생이나 이거 빵이 학생한테 하는 거지. 빵이. 이거는 X가 학생이 되는 거야, X가. X가 학생이 돼. 빵이 학생한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생이 텐트한테 가는 거랑 반대야. 학생이 텐트한테 가면은 텐트가 X인데, 이건 빵이 학생한테 가는 거야. 학생들한테 나눠주니까.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5개 빵이 남는다. 그럼 여기서 식이 나왔지? 식이. 자, 그래서, 학생 이렇게 한다 봐, 학생. 학생이 이렇게 학생이 있으면은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X명이야. X명. 그럼 빵을 한 학생에게 4개 준대. 야, 너 4개 먹어. 학생 한 명. 야, 학생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야, 학생이 이렇게 했다. 학생. 학생. 몇 명인지 몰라. X명이야. 근데 학생 하나당 빵을 4개 주면 5개 빵인데 4개 줘. 야, 빵 먹어, 4개. 하나, 둘, 셋, 넷. 너도 4개 먹어. 4개, 4개. 얘도 4개 줬어. 4개 줬더니 빵이 5개 남는데. 야, 5개 남는다, 5개. 빵이. 야, 그러면 전체 빵수가 나오지. 전체 빵수. 자, 학생들한테 나눠준 빵은 몇 개냐? 4x개지. 몇개 남았어? 5개. 그럼 빵, 전체 빵이 남았다. 전체 빵은 뭐냐? 4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4x 플러스 5. 전체 빵은 4x 플러스 5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빵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6개씩 나누어 주면은 2명이 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학생한테 야, 빵이 남으니까 야, 6개씩 먹어. 그래서 빵을 6개 주는 거야. 6개, 너 6개 먹어. 너도 6개, 6개 먹어. 몇명 못, 아, 2명이 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6개 주니까 2명이 못 받아. 2명이. 얘못 받았어. 못 받았다. 빵이 없어. 그럼 X번째 항못 받아. X번째 학생 못 받았지. X-1번째 학생 못 받았지. 그럼 X-2번째 학생. 요 학생은 몇개 받았어? 한개 받을 수도 있고, 두개 받을 수도 있고, 세 개도 되고, 네 개, 다섯, 여섯. 몇개 받았는지 모르지. 아무튼 한 개부터 여섯 개까지 받았겠지. 그러면 그 전에 학생은? X-3번째 학생 6개 다 받았겠지. 자, 그래서 식이 나온다. 어떻게 해? 여기까지는 학생이 똑같이 6개 받았지. 그러니까 X-3명의 학생이 6개까지 받았고, 그 다음 몇 개부터, 1개부터 6개까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식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빵의 개수. 4X 플러스 5는 여기 6. x-3에서 더하기 1부터 6, x-3에서 더하기 6까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식이. 그래서 요거 연립. 요렇게 연립을 해서 푸는 거야. 연립. 그럼 요렇게 연립을 하면 뭐가 되냐? 뭐가 되냐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 식이 이렇게 나온대. x는 2분의 17, 연립을 해봐, 각자. 커놔갖고 11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자, 구하는 게 뭐지? 아, 학생 수. 아까 X가 학생이었지, X가. X가 학생이었어. 그럼 최대 몇 명이냐? 11명. 4번이나 4번. 좀 쉬었다 하자.